브라키오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 형이에요. 오늘 42번째로 소개할 공룡은 저기 거대한 용광류가 보이는군요. 오랜만에 용광류 녀석을 소개하네요. 오늘 소개할 공룡은 바로 디플로도쿠스입니다. 디플로도쿠스는 중생대의 지라기 때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디플로도쿠스의 길이는 테니스 코트보다 더 긴 길이, 높이는 어른 4명보다 조금 낮은 높이, 무게는 거대한 트럭 2대 정도의 무게입니다. 디플로도쿠스의 뜻은 두 개의 기둥이란 뜻인데, 그 이유는 이 녀석의 긴 목과 꼬리가 커다란 기둥 같아서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디플로도쿠스가 처음 발견된 후 이 녀석의 옛날 복원도는 현재의 모습과는 엄청 많이 달랐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현재 복원도와는 다르지요. 당시 사람들은 디플로도쿠스가 악어처럼 배를 땅에 깔고 다리를 쭈그리고 걷는 동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면서 이 복원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디플로도쿠스는 기다란 몸집에 비해 무게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거대한 트럭 두 대 정도의 무게로 몸 길이에 비해 가벼웠는데, 그 이유는 이 녀석의 목뼈나 등뼈 일부에 속이 비었기 때문에 무게는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가벼웠습니다. 디플로도쿠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이 녀석은 초식공룡이기 때문에 식물을 먹고 살았고, 다른 용광류들처럼 높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이나 부드러운 식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디플로도쿠스의 이빨은 마치 머리빗처럼 생겨서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쉽게 훑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런 육식공룡이 나타났군요. 하지만 디플로도쿠스에게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채찍처럼 생긴 기다란 꼬리인데, 단순히 휘두르는 공격으로 생각하겠지만 이 녀석의 꼬리를 휘두르는 속도는 무려 소리의 속도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빨랐습니다. 만약 저 육식공룡이 저 휘두르는 꼬리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디플로도쿠스의 꼬리는 강력한 무기였을 겁니다. 초식공룡치고는 정말 무섭기도 하네요. 오늘은 디플로도쿠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이 좋다면, 브라키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